자, 접어서 보내놨어요. 이종현이 왼발로 올려 줬습니다. 반대쪽으로 아~ 헤더 가운데로 슛! 아~ 마사! 마사예요. 네. 그러니까 마사 선수가요 경남을 상대로 해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대전에 와서 지난 시즌에 골을 넣은 건 아닙니다만 2020년도에 수원 FC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 마사 선수가 경남 상대로 세 골을 넣었는데 이 데이터가 뭐 유효할까 했는데 유효한데요. 아, 마사 그렇군요. 선수가 또 선지 득점에서 몰아합니다. 아, 경기 초반 이른 시간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끝나진 않아요.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득점에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전은 더 도망갈 그런 어떤 전술적 사항이 필요하겠죠. 자, 김승섭이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살짝 앞으로 내줬고 마사 잡아서 트라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가는 공민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거예요. 예, 공민현 선수를 중앙에 깊게 넣어놓는 것 같습니다만 공민현 선수 하나 가지고 지금 경남의 수비 라인을 흔들기는 어려우니까 이겼던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왼쪽 좋아요. 자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잡아내는 김승섭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올려줬어요. 헤더! 왼쪽 측면에서 경남 수비 라인들을 시선을 많이 뺏어놓으니까 예. 중앙의 선수들이 각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여지없이 마사 선수가 빈 곳을 침투해 들어가는데 볼의 속도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예. 보세요. 대전이고 계속 공을 주고받습니다. 좁은 공간 빠져나오면서 올려주는 공 다시 뒤로 물러서면서 민준영 왼발 크로스 가운데 잡아냅니다. 뒤로 열렸어요. 마사 슛! 이번에 힘이 좀 실리지 못했습니다. 헤드트릭 될 뻔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왼쪽 측면에 김승섭, 민준영 이 두 선수의 이 호흡이 상당히 좋아요. 자 선수들이 분주하게 움직여 보고 있고요. 자 달려가면서 찌그쳐서 넘겨줬습니다만 길었던 공 그대로 그렇죠. 품으로 안아버리는 이창규 골키퍼. 킥 좋아요. 자 그리고 빠르게 김승섭 앞에 공이 떨어진 공 돌아서면서 공을 차지해냅니다. 자 가운데 내려주고 마사 마사 오른쪽 열어줬어요. 걸렸어요. 막아냅니다. 걸렸어요. 와, 마사 헤드트릭 마사 와. 오늘 여기 세 골을 몰아칩니다. 이야 무시무시합니다. 네, 오늘 마사 선수의 위치 선정은 뭐 경남 수비로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어요. 네, 한 번은 막았습니다만 그걸 사실은 이 선정의 골키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야, 이 지금요 이창근 골키퍼의 공격 출발점 사실은 이창근 골키퍼가 어시스트했다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연속해서 슛 그리고 세컨볼을 끝까지 집중을 놓지 않고 마무리졌던 이대로 받고 수비가 막 걸렸던 공을 그리고 나와보려고 하는 정충근이었는데요. 마사 슛 오른쪽 나갑니다. 정말 이 위치 선정 좋죠. 이 기술 좋죠. 슈팅 때리는 것도 강하게 안 때리고 상대 골키퍼 보고 때리죠. 제대로 넘겨주지 못했던 이 패스를 끌고 올라가는 이현식 가운데 쪽 앞으로 짧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마사 찔러 넣어줬습니다. 김승섭 뛰어넘겨줍니다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